네, 안녕하세요. 코리아 좀비입니다. 제가 원래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아이디를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일단은. 자, 오늘은 그 오버 언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컬러에 대해서 설명을 좀 길게 드렸는데, 일단 설명이 길어진 이유는 일단 클린치 공략에 대한 첫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 컬러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두 번째 자세인 오버언더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싱글 컬러랑 그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싱글 컬러에 대한 공략을 아직 보시지 못했다면 싱글 컬러에 대한 공략을 먼저 보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싱글 컬러를 보셨다면은 네, 제가 이원 강의 때는 유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최대한 압축을 해서 이렇게 중복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싱글 컬러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버언더를 보시는 게 아마 적당한 순서일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오버언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버언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 한쪽 팔이 그제 선수의 한쪽 팔이 상대 선수의 겨드랑이를 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이 안 보이죠? 자, 반대쪽은 그 지금 그 안요수 선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쪽 팔은 겨드랑이를 꼈는데 팠는데 한쪽 팔은 아직 파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세를 오버언더라 그러고요. 겨드랑이를 양쪽을 파게 되면은 이제 양 선수 그 겨드랑이를 파는 선수가 굉장히 유리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더블 언더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버언더는 아직 더블 언더까지는 가지 못한 한쪽 팔만 파고 있는 상태를 이제 오버언더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싱글 컬러 클린치랑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에 대한 유불리가 전혀 없습니다. 밑에 가이드 바에 있는 밑에 영어를 보시면 오버 언더 해놓고 이제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중립적인 자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오버 언더 클린치에 대한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버언더에서는 이제 싱글 컬러에서는 타이 클린치로 가는 게 유리하게 가는 트랜지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오버언더에서는 더블 언더하고 싱글 컬러 두 가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 어디가 유리하냐? 더블 언더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싱글 컬러로 가는 것은 결국은 중립적인 자세로 또 돌아가는 거고요. 그래서 더블 언더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오버언더에 대한 특징은 매우 중립적인 자세이고, 조금 보시면 이게 그라운드에서 노스사우스 자세처럼 마치 쉬어가는 자세처럼, 네, 마치 쉬어가는 자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러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 오버언더 자세로. 네, 이 자세로 일부러 가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오버언더에서 그 더블 언더로 가는 길이 되는 거고, 더블 언더에서 백클린치 쪽으로 가는 길이 되기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뭐 그렇게 자주 많은 분들이 가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뭐잘 가지 않는 자세라서 중요하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프롤 자세, 그러니까 스프롤 자세 이렇게 위에서 탈출할 때, 밑에 아랫사람이 탈출할 때는 오버언더 자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자, 예를 들면은, 네, 이거는 동작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자세 택다운 하고 나면 이 자세 생각이 많이 나오는 자세지 않습니까? 이 자세를 스프롤 자세라고 그러는데, 자, 이 자세에서 밑에 깔리신 분이 위로 이렇게 일어서는 걸 성공을 하면은 오버언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잘 가진 않지만은 잘 접하는 상당히 많이 접하게 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그라운드의 어떤 부분이 두려우신 분들은 스프롤 자세에서 일어났는데 오버언더 자세를 잘 모르셔가지고
다시 그라운드로 끌려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더 자세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번째로 오번더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번더에 대한 운영 목적은 첫 번째로는 더블 언더 자세로 가겠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번더로 왔다라고 하면은 아, 나는 그러면 더블 언더로 가봐야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상대방 역시 저 친구는 더블 언더로 가려고 하겠군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열치 않으면 택다운으로 넘어뜨리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오번더에서의 테이크다운은 조금 위험한 편입니다. 여기서의 테이크다운은 유도 드로우, 그러니까 유도 던지기 기술이나 힙토스. 네, 제가 유도를 배우지 못해서 최근 허벅다리 후리기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힙을 이용해서 던지는 두 가지 자세가 두 가지 동작이 있는데 이 자세는 오번더에서만 나오는 자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론다 로우지가 유도 드로우를 던지고 바로 사이드 세틀이나 사이드 자세로 가서 이제 경기를 뒤집는 실제 모습이 많이 발생했었죠. 그만큼 여기서는 이제 유도 드로우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이드로 가버리거든요. 점수도 많이 뺏겨요, 판정에서. 택다운하고 이제 그 바디 데미지를 같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다운을 하는 목적으로 간다. 정리를 하자면은 오번드의 운영 목적은 더블 언더로 가서 내가 유리하게 가겠다 또는 이제 택다운으로 넘어뜨리겠다라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번더에 대한 조작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이제 오번더로 일부러 가겠다. 아, 네. 나는 오번더가 너무 좋아요. 이 자세로 가고 싶어요라고 한다면은 특정 선수들은 이렇게 뒤로 당기는 기술로 바로 갈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지금 이 합입 선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네, 합입 선수의 크린치 무브셋을 보니까 오버언더 크린치가 있죠? 바로 오버언더로 가는 겁니다. 이 친구는 크린치 외에는 굉장히 강한 선수예요. 그래서 오버언더로 바로 갈 수도 있고 더블언더로도 바로 갈 수가 있죠. 이두 가지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블언더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갈 수도 있다라는 거. 네. 원하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가 아예 그냥 오번더로 갈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오번더로 바로 가실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싱글 클린치 자세를 통해서 오번더로 트랜지션을 하시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상대 선수의 그 택다운을 맞고 스프롤 자세에서 상대 선수가 R스틱을 위로 올리면은 성공을 하면은 오버언더로 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오버언더로 가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오버언더에서의 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버언더에서 타격을 말씀드리면 싱글 클린치보다 위협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이 클린치보다 못하고요. 그래서 싱글 클린치에서 오히려 타격이 더 좋고 오버언더에서의 타격은 이게 별볼일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그런데도 하실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펀치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건 아니고, 약간, 어떤 관자놀이 쪽을 이렇게 주먹으로 때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깨로, 이렇게, 숄더 차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기에서는 숄더 차지 같은 경우는 존 존스 선수가 많이 하죠. 이게 생각보다 실제로는 아픈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저도 맞아본 적 없지만 아플 것 같아요. 아픈데 게임에서는 그렇게 뭐 크게 데미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볼일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건 방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막아도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오번더에서 역시 리킥을 찰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보시면 뒷발은 이렇게 발등을 밟으시죠? 발등을 이렇게 밟습니다. 그리고 앞발은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허벅지를 때리네요. 허벅지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발바닥을 밟는 게또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실제 경기에서는 뭐 발등 부상 같은 것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게임에서는 부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밟아봐야 이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뒷발을 이렇게 L2를 누르고 하면은 이렇게 그거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 니킥을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펀치나 니를 때릴 수 있다라는 거. 자, 당연히 이제 이 자세에서는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펀치도 방어가 안 됐고 저기 니킥도 방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이제 뭐 소강 상태가 오래된다면은 때려주면 좋겠죠. 제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때릴 때 이게 스태미너가 가장 덜 달아요. 근데 데미지를 좀 조금 작게 주겠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좀 제가 봤을 때는 오번더에서는 뭐 이렇게 타격을 주는 게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오번더에서의 트랜지션을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중립 자세인 싱글 컬러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요. 이동하는 속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두 번째는 더블 언더라는 유리한 자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보셨죠? 자, 그러면은 두 속도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싱글 컬러로 갈때 속도. 자, 까먹기 전에 바로 더블 언더로 갈때 속도. 자, 보셨습니까? 두 개가 똑같습니다. 두 동작이 똑같습니다. 똑같다면은 더블 언더로 가는 게 유리하겠죠. 더블 언더가 공격자한테 유리한 자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더블 언더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라는 동작. 자, 오래 걸립니다. 이렇게 브레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동작을 막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R키를 누르고 한번 디펜드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언더로 갈 때, 위로 한 번, 그리고 저의 더블 언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디펜드가 뜨죠? 위와 더블 언더 방향, 동시에 뜹니다. 보셨죠? 그러면은 상대가 싱글 컬러로 갈 때, 자, 싱글 컬러로 갈 때는, 자, 저의 싱글 컬러 방향을 한 군데로 뜨게 됩니다.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싱글 컬러 상태에서, 네, 싱글 컬러랑 비교를 해볼게요. 싱글 컬러 상태에서 타이 클린치 방향으로 갈 때는 디펜드가 하나가 떴지 않습니까? 제 타이 클린치 방향으로. 그죠? 그렇게 막으시면 되고, 싱글 컬러에서 오버언더로 갈 때는 디펜드가 두 개가 뜨죠? 이렇게 위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그리고 브레이크 할 때도 위로 한 번, 옆으로 한 번.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 클린치 방향은 내 타이 클린치 방향으로 막으시고, 더블 언더나 브레이크 방향은 어느 쪽이든 간에 무조건 뒤로만 막으시면 다 막히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네. 오버 언더는 반대입니다. 반대라서 더블 언더로 가는 방향을 나의 더블 언더 방향으로 막으시든지 또는 위로 막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위로 막으신 부분들은 지금은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타이 클린치 때만 막으시면 되니까 지금은 저의 더블 언더 방향으로 막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싱글 컬러는 또 저의 싱글 컬러 방향으로 막으시면 된다. 자, 여기서 막으실 때 동작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작 연결 좀 해드릴게요. 자, 합입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더블 언더로 갈때 어느 방향에 움직이겠습니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드릴게요. 지금은 오버 언더 상태인데 더블 언더로 가겠다. 오버 언더는 한쪽 팔은 겨드랑이 끼우고 한쪽 팔은 끼우지 못한 상태라고 그랬죠? 더블 언더는 두 쪽을 다 끼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입이 더블 언더로 가기 위해서는 끼우지 못한 팔을 겨드랑이 속으로 집어넣어야지 더블 언더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는 자세에서는 합입이 오른손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블 언더가 됩니다. 이렇게 겨드랑이를 둘다 팠죠. 그러면은 더블 언더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블 언더 방향을 얘가 더블 언더로 가는지 싱글 컬러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효수 선수가 더블 언더로 가려고 하면은 왼손은 이미 겨드랑이를 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이 움직일 때 이렇게 오른손이 움직일 때 우리는 더블 언더 방향으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해는 되게 쉽지만 실전에서는 상당히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겨드랑이를 파지 못한 손이 움직인다면 이렇게
나의 더블언더 방향으로 막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브레이크 탈출. 브레이크 탈출은 보시면은 속도가 되게 느립니다. 속도가 되게 느리고, 브레이크 탈출을 막는 방향은 오버언더랑 똑같습니다. 동작도 똑같고요. 브레이크로 가는 동작이나 오버언더로 가는 동작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이 브레이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 선수가 헛방어, 즉 선방어를 해서 실패를 했을 경우가 아니면은 이거는 웬만하면 다 막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대가 이 오버언더에 대한 운영법을 알고만 있다면 브레이크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렇게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하셔봤자 막히고 괜히 스태미너만 깎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힙 토스 같은 걸 당하면은 사이드 세트에서 이제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트랜지션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자, 네 번째는 오버언더에서의 테이크다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테이크다운을 하는 요령은 싱글 클린치랑 똑같습니다. R2 버튼을 누르시면은 테이크다운을 하실 수 있는 동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선수마다 동작이 조금씩 틀려요. 지금 두 선수는 유도하고 힙 토스 그리고 싱글 렉, 더블 렉. 그 L2를 누르게 되면은 하이, 그러니까 강력도 어드밴스 택단이 나오거든요. 그것도 둘다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선수마다 조금씩 틀려요. 이두 선수는 많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좋냐면 지금 네 가지에 대한 그 기술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도 드로우, 더블 렉, 싱글 렉, 힙 토스 이네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힙 토스를 쓰시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힙 토스가 없다면 유도 드로우를 하시든지 뭐 싱글 렉이나 더블 렉 하시면 좋은데 힙 토스가 있다면은 힙 토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L1, L2를 동시에 눌렀을 때 하이 힙 토스가 있다면은 뭐 하이 힙 토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유도 드로우의 속도랑 힙 토스의 속도랑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싱글 렉 택다운의 속도도 똑같습니다. 자, 똑같다면은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든 트랜지션에서의 속도에 대한 이득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네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고르시면 되는데, 자, 유도 드로우로 가려고 한다 했을 때, 이렇게 가더라도 상대방이 뭐 이렇게 싱글 클런치처럼 싱글 컬러 클런치처럼 니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R2하고 R스틱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는 방법도 똑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조건은 다 동일한데 하고 나서 결과를 볼게요. 유도 드로우를 했을 때는 네, 사이드 컨트롤로 가게 됩니다. 되게 좋은 자세죠, 사이드 컨트롤. 그래서 유도 드로우도 괜찮은데 힙 토스를 하게 되면은 사이드 세틀로 가게 됩니다. 더 좋은 자세죠. 사이드 세틀에서 상대가 탈출을 해도 사이드 컨트롤이 됩니다. 근데 싱글 렉으로 가게 되면은 자, 하프 가드가 되죠. 사이드 컨트롤보다 훨씬 못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더블 렉으로 가게 되면은 풀 가드가 됩니다. 제일 못한 자세가 되죠. 그래서 택다운을 했을 때 제일 이득을 보는 자세가 어떤 거냐면은 힙 토스 자세예요. 그래서 힙토스를 추천을 드리는 거 어차피 똑같지 않습니까? 트랜지션 속도도 똑같고 뭐 막히는 동작도 똑같고 그렇다면은 성공했을 때 이득을 보는 걸 하시는 게 좋겠죠. 힙토스가 있는 선수가 좋습니다. 근데 하이 힙토스는 더 크게 던지는 동작이거든요. 꿍 이렇게 던지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작도 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요 부분을 하이 힙토스 같은 경우를 한번 좀 볼게요. 제가 하이 토스를 할 텐데 그이 예, 하빕 선수의 스태미너 바로 한번 봐 주십시오. 힘을 많이 썼죠. 근데 던진 선수가 훨씬 더 스태미너가 더 많이 깎입니다. 네, 그런 약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힙토스도 힘을 많이 썼죠. 본인이 힘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게 있습니다. 스태미너를 좀더 많이 쓴다라는 약점은 가지고 있어요. 이제 유도드로우를 해볼까요? 네, 유도드로우도 스태미너를 많이 씁니다. 자, 반대로, 야, 하이 싱글 택다운. 네, 요것도 스태미너를 비슷하게 쓰죠. 그리고 하이 더블 렉 택다운. 꽝! 예, 이것도 비슷하게 씁니다. 그래서 스태미너는 많이 쓰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사이드 세틀로 갈수 있는 그 자세가 힙토스이기 때문에 힙토스를 쓰시는 게 좋다. 힙토스가 없으면 유도 드로우를 쓰시는 게 좋고요. 유도 드로우도 없다 싶으면은 이제 더블 하이, 더블 렉 하이 택다운을 쓰시는 게 좋고요. 그것도 없다라고 싶은다면은 이제 싱글 렉으로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거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 번째로 어드밴테이지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드밴테이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는 상대의 트랜지션을 막았을 때 50%의 어드밴테이지를 얻습니다. 막고 났을 때 50페이지, 50% 연속으로 막으면 100% 차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싱글 클린치랑 똑같습니다. 싱글 클린치에서도 트랜지션을 막았을 때 50%에 대한 어드밴테이지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자세에서 싱글 클린치에서는 상대의 니킥을 막으면 50%의 어드밴테이지를 받았는데, 이 자세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드밴테이지를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해서 받는 어드밴테이지가 있는데, 자, 보시다시피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이렇게 많이 때릴 동안 실전에서는 이렇게 쌓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드밴테이지는 뭐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때리면 올라가긴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쌓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기대하시기보다는 뭐 페이크라든지 과감한 어떤 공격 트랜지션 방어를 통해서 어드밴테이지를 받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5번더에 대한 운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더도 마찬가지로 싱글 컬러랑 마찬가지로 방어적인 운용법, 그리고 페이크 주는 방법, 그리고 과감하게 하는 거.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용 방법도 되게 똑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은, 방어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대의 트랜지션을 막아서 내가 어드밴테이지 이득도 보고 상대의 어떤, 그, 뭐죠? 네, 스태미너도 깎아먹겠다라고 하는 운영법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에서 공격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자세에서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막 바디를 때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때리면, 시각적으로는 되게 이득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바디에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펀치나 이렇게 니킥으로 때려주시는 것도 좋은데, 뭐 상대가 만약에 이제 트랜지션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계속 때린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맞지만 막기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때려주셔야 되는데, 방어적인 운영법에서는 때리면서도 항상 R스틱하고 그 R2 버튼을 누를 준비를 한 상태에서 상대가 움직이려고 할때 이렇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려고 할때 이렇게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막는 요령은 더블 언더 방향이나 테이크다운을 막겠다. 이두 가지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뭐 싱글 컬러도 막으면 좋겠지만 실패해도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더블 언더나 테이크다운 위주로 처음에는 막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더블 언더로 가는 방향은 상대가 빠져있는 손. 지금 현재로서는 안준수 선수는 밖에 손이 되겠죠. 저 오른쪽 손인데 오른쪽 손이 움직일 때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막아주시면 되고, 이 친구가 유도 드로우를 하려고 한다. 이러면 밑으로 막으시고, 힙토스를 한다. 밑으로 막으시고, 싱글렉도 밑으로 막으시고, 이러면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돌아가서 파운딩 하면은 끝나겠죠. 자,
이렇게 방어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오버언더에서는 좋습니다. 오버언더에서는 워낙 가려고 하는 자세가 뻔하거든요. 여기서 싱글 컬러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가봤자 어차피 중립이고, 가는 동안 자기 스태미너는 깎이기 때문에 거의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실패를 한다면은 빠져나가는 게 다겠죠. 게다가 나가는 사람 스태미너 깎이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큰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버언더에서는 더블언더로 가는 게 10중 8구 더블언더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막아내면은 막기가 좋겠죠. 이렇게 하는 건다 막기가 좋겠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막고, 좀 다르게 움직이면 뒤로 당기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었네요. 네, 이게 아니네. 맞네, 맞네. 자, 이렇게 막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번 이동을 막으셨다면은 그걸 이용해서 바로 이렇게 더블 언더로 내려가시면 유리한 자세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방어적인 운영법이고요. 싱글 컬러에서 가지고 있는 니킥 방어법은 여기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 방어적인 운영에 대한 특징은 포지션을, 불리한 포지션을 쉽게 허용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스태미너를 이렇게 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 될 것이고. 단점은 페이크를 쓰는 운영 상대에게는 또 당할 수가 있어요. 속을 수가 있는데, 오버언더에서는 그렇게 싱글 클린치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페이크를 쓴다라고 하면은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무시하시고, 이것도 무시하시고, 이거는 무시하시더라도 바깥에는 손을 움직일 때는 막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막으시면 되기 때문에, 페이크 형한테도 뭐 싱글 컬러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가는 척 하다가 바로 유도 드롤을 하게 되면은, 요런 거 걸리게 되면은 이제 조금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크 형한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싱글 컬러랑 똑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운영 방법은 싱글 컬러랑 똑같습니다. 오버언더 자세가 잡히게 되면은 R2를 누르시고 R스틱에 엄지손가락을 댄 상태에서 상대방 움직임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자세는 상대방의 팔이 빠져 있는 부분이죠. 지금 바깥손이죠. 네, 바깥손에 집중을 해서 막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혔을 때는, 자, 바깥손이 아니라 저 뒤쪽에 있는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그 보이지 않는 손을 집중을 해서 움직이는 걸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기 좋게, 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